마리우스, 드디어 찾았군. 지리엘, 그래. 그래요, 이제 알아보겠군요, 당신. 모습을 감추고 다닐 거란 생각을 왜 못했을까? 그들은 널 지켜보고 있지. 아주 오랫동안 너를 찾아다녔다, 마리우스. 내가 아예 숨으려는 건 아닌가 싶던 참이었지. 용서하십시오, 디디엘. 제발.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. 네 잘못이 아니라고? 어떻게 네 잘못이 아니었단 거지? 방랑자. 네, 바로 방랑자였죠. 도적성체에 살던 때가 까마득하게 느껴집니다. 저는 다른 불황자들과 지내며 기억에서 도망치려 했지요. 동쪽 문 너머 높은 산 속에서요. 뭐 필요하오? 장과 싸웠습니다. 며칠씩이나요. 꿈을 꾸면 그 기억이 돌아왔으니까요. 수도원의 기억과 그곳을 장악한 악의 기억이요. 꿈, 기억 둘을 분간할 수 없게 돼버렸지요. 꿈속의 악이 절 따라온 걸까요? 어떻게 저를 찾은 걸까요? 어떻게 부서진 60만 남아 자기 칼무게도 감당 못하던 자가 불타는 공포가 되어 절 여기까지 쫓은 걸까요? 그는 자신 안의 악마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듯했습니다. 지고 있었고요. 그 참상을 보니 전 제가 정말 미쳤구나 싶더군요. 공포, 파괴, 그리고 악. 그걸 달리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? 이 악마들은 내 꿈에서 튀어나온 걸까요? 아니면 방랑자 안에서 태어난 걸까요?
그를 따라갔냐고요? 모릅니다. 왜 꿈속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걸까요? 제가 아는 건 그가 부르자 저는 따를 수밖에 없었죠. 그 후로 우리는 동쪽으로 떠났습니다. 쭉 동쪽으로요.